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제가 사실 별로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닌데 굳이 이 시계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야 하나 싶은데 뭐 누가 보면 브라이틀링인 줄 알겠네요. 저도 뭐 나름 영상 루틴이 있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브랜드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신기한 게 바로 미국 브랜드 인빅타입니다. 놀랍게도 인빅타는 1837년 라파엘 피카드 씨께서 스위스 라쇼드퐁에서 창립한 회사입니다. 라틴어로 무적을 의미하는 인벤시블 단어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뭔가 근본 있는 시계 회사처럼 보이는데 정작 스위스 브랜드로 보기에도 논란이 있고 헤리티지가 있다고 보기에도 논란이 있는 게 1980년대 초 쿼츠 파동을 겪고 회사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90년대 초 미국 기업으로 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빅타 워치 그룹이라고 해서 4개 브랜드가 있는데 인빅타와 함께 코이프만, 테크노마린, 그리고 이건 좀 놀라운데 글라이신이 있습니다. 솔직히 글라이신을 제외하면 전부 저가 패션 시계 브랜드라서 저를 포함해 기존의 글라이신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조금 안타까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빅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계 모델들을 대부분 저가로 판매를 하는데 박리다매라고 해야 하나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걸 보면 나름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알려진 라인이 프로다이버인데 인빅타 썸마라고 해서 가장 저렴한 서브마리너 스타일의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피캣인가 오마주인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카피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또 저가 시계에만 유독 적용되는 형평성의 논란도 있긴 해서 중저가 시계한테는 카피, 금액대가 있는 시계에게는 오마주, 이게 좀 주관적인 사항이라 저는 개인 취향의 자유로 보겠습니다. 이미 프로다이버 리뷰는 많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리뷰는 도그워치가 국내 최초입니다. 그 이유는 프로다이버이긴 한데 크기가 38mm.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일단 시계 가격이 7만원 정도 하는데 시계 박스가 한 2만원 정도 프로다이버 쿼츠 38mm 모델입니다. 여성용 모델이긴 하지만 링크도 길게 나와서 40mm 모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아주 저렴하게 경험이 가능한 썸마 느낌의 시계입니다. 유일한 경쟁 상대는 이름 모를 중국산 카피 시계들인데 솔직히 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인빅타만의 변주는 케이스 옆면에 부담스럽게 인빅타 레터링이 인그레이빙된 부분과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에 우측에 상어 로고가 있다는 점, 브레이슬렛 폴딩 클라스프에 인빅타 로고와 레터링 정도네요. 다이얼을 보면 다이얼에도 약간의 독창적인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인덱스 주변으로 파도물결 패턴을 새겨 놓았고 인덱스 상태는 생각보다는 무난하지만 상단의 인빅타 로고와 레터링의 마감 품질은 좋지 않습니다. 쿼츠 무브먼트가 핫토리 PC32라고 되어 있는데 초침 움직임에 다소 유격과 떨림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브 가격이 만원이 안 된다고 하네요. 미네랄 글래스 날짜창 위치에는 사이클롭이 붙어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살짝 아래 붙어 있는데 살짝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배치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크린 방식의 용도는 풀거나 잠글 때 거친 느낌이 없는 건 괜찮은데 시간을 설정할 때 유격이 너무 심하고 헐거워서 용두를 다시 집어 넣을 때 분침이 좀 흔들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핫토리 PC32 무브가 좀 문제가 있네요. 나중에 다른 저가 시계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야광은 트리트 나이트 나이트 글로우라고 해서 뭔가 좀 특별한가 싶었는데 밝기도 약하고 지속시간도 평균 이하입니다. 슈퍼 루미노바나 세이코의 루미브라이트 등에 비교할 수준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총평입니다. 거의 뭐 단점만 말하다가 리뷰가 끝난 것 같은데 10만원 미만의 가격에서 썸마스러운 외관의 시계를 갖는다는 가격이 주는 장점 외에는 전반적인 스펙과 마감 품질은 실망스럽습니다. 굳이 쥐어 짜낸다면 브레이슬렛 정도는 괜찮아 보이네요. 오토매틱 모델이 10만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쿼츠 무브먼트가 주는 단점이 좀 커서 혹시나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적어도 쿼츠 시계 구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설명을 좀 잘 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이 시계는 딱히 할 말이 더는 없네요. 뭐 굳이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멀리서 보면 7만원 보다는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